우와. 우와. 와. 낙지가 통째로 한 마리씩 들어있나봐요. 뚝배기 연포탕은 주방에서 미리 팔팔 끓여서 나오는데요. 속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미니 연포탕입니다. 한 마리 통째로 들어왔어요. 내 건 더 큰 것 같아요. 제 건 더 큽니다. 아니 한 마리가 큰데요.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. 전 한 반 마리 들어갔나 했는데. 이야. 왕갈비. 왕갈비. 갈비는 또 왕갈비. 아니 거. 어머 어머 어머. 다 갈비는 여기 작지 않아요? 와 전복도 있어. 전복까지 있어요. 저는 국물 한 번. 완전 시원해. 그리고 전라도 향통 중에 갈라탕 있잖아요. 갈라탕 같은 느낌인데 육수 자체가 베이스가 지금 멸치랑 다시마로 이은 약간 그런 깔끔한 육수. 고기가 들어가서 기름 때문에 느끼할 줄 알았는데 그 재료 분량 낙지랑 전복이랑 네, 너무 시원해요. 연포탕 안에 들어간 낙지 맛은? 되게 작은 해바라지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적당히 익은 것 같아요. 쫄깃, 탱탱, 신선함이 그냥 그대로 낙지 한 입 딱 물었을 때 느껴졌던 맛이고요. 정말 여기 생물 제대로 쓰고 있다는 게 딱 한 입 먹었을 때 느낌이 저거 한 뚝배기 하고 싶다. 진짜 저 너무 먹고 싶다. 뚝배기 안에 큼지막하게 들어간 갈비의 맛을 보는데요. 뼈가 이렇게 굵은 거는 실산이에요. 웬만한 갈비탕에 있는 갈비가 살이 훨씬 많이 붙어 있고 씹을 게 많아졌네요. 전복도 보니까 뒤에 그 내장도 다 제거를 하시고 깔끔하게 손질이 되어 있어요. 우리나라도 궁중에서 임금님들 드시던 음식이 대부분이 해산물과 쇠고기 육수를 섞어서 요리를 해요. 지금 그걸 먹는 것 같아요. 궁중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만 원도 아니고 짱 살짝 그 대검 빼주는 그 미덕. 기분 좋잖아요. 우리 만 원 안 내고.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정말 배려해서 이렇게 메뉴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. 낙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연포탕을 착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어 좋았다는